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순간이네요 <laughs>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데 뭐가 신납니까 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부터 화장실 가서 보고 웃으라 했잖아 <laughs> 이렇게 좀 웃고 하루를 시작하시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날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그린 거야 사람이 제자가 공기 동기. 고맙다. 공기야 아, 제가 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찍기 전에 아주 짧은 이 휴강 기간 동안 어, 감사하게도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만남을 원하고 계셔서 약속을 지키려고 전국 팔도를 돌았습니다. 정말 어, 전국에는 러셀 메가스터디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2박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laughs> 인간이 그걸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짜 막 저를 보고 막 우는 아이를 보면서 아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 농담이 아니 진짜 울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그러막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냥 인스타에사진을 너무 못 올렸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이박3일로 서울 연구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실장님, 팀장님, 조교쌤 저희 같이 움직이신 분하고 PD님까지 동행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 찍어 주려고 어. 그래서 여기 1시 에 출발해 가지고 전주까지 부앙. 전주에서 5시에서 7시까지 행사하고 광주로. 광주로 가 가지고 광주에서 10시에 끝난 다음에 창원 이동. 도착했더니 저녁 12시 반. 그때 첫끼 식사를 먹고 돼지국밥. 와, 12시 반인데 꽉차 있어. 깜짝 놀랐어요. 어. 장수 장수촌인가? 맛있더라고요, 엄청. 태어나 돼지국밥 몇번 먹어봤는데, 와,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최고였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아무튼 그거 먹고, 밤에 그걸 먹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디님하고 인터뷰를 또 하고, 숙소 인터뷰를 한 다음에, 다음날 강의 준비를 하고, 4시 반쯤 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로비에서 집합 해가지고, 이제 창원, 러셀 분들 만나고, 12시에. 그 다음에 이동! 울산! 울산에서 그래서, (3시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동 아 울산이 (3시 아닌가) (5시였구나) (2시까지) 창원에서 했으니까 울산에서 다시 행사 여러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가가지고 대구에서 막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대구에서 행사 (10시에)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대전으로 이동 그니까 러 진짜 전국 팔도로 도는 거야 전주 광주 갔다가 창원 울산 그다음에 대구 대전에 도착했더니, 그때도 또 시간이 이제 저녁 12시. 휴게소도 다문 닫았고, 휴게소에서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요즘 그 셀프라면기 있잖아요. 그 끓여가지고, 그 대전 원장님이 샌드위치 안 줬으면 굶어 죽을 뻔 했어요. 그거 먹고. 아예그 대구 원장님이. 대전 가가지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시간이 새벽 3시. 다음날 행사가 이제 일찍여가지고 9시에 집합한 다음에 이제 대전 러셀 갔더니, 대전 러셀에서 행사를 하고, 대전 원장님께서 대전에 맛있는 돈가스 있다고 도시락 챙겨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대전 갔다가, 청주 갔다가, 원주 갔다가 끝나니까 진짜 저녁 9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구실로 도착하니까 11시 반, 12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전국 팔도의 특징을 보기만 하고,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고, 시간이 어딨어. 돌아다니면서 아 정말 저와 함께 다니면서 운전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응? 그분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거든 최고예요 진짜. 다재다능하시고. 거의 한천 킬로를 넘는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더욱더 하반기 땐 즐겁고 재밌는 강의 잘 해줘야겠다. 열심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윤을 선택한 이번에 6평 결과도 나왔지만 이 수험생들 가운데 얼마나 내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전국에 저렇게 많이 있구나. 윤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있었던 검정위원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했고, 지금 여기서 석사하고 있고, 엊그저께 성적표 나왔는데, 당연히 A! <laughs>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몇 학기 안 남았네, 이제. 어? 고대, 연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박사로 가야 되겠죠. 그냥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이 지금 이제 여기죠, 여기. 잘기특, 잘잘잘, 심화정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고, 잘 푸는 파이널, 메인 커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서브 커리는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좀잘 활용하셔야 될게 뭐냐면, 주간지, 엔제. 그 다음에 주간지는 제가 여러분들 스터디 윗미 한 번, 한 번이 아니좀 찍을게요, 같이. 엔제, 심화주제 기출, 서브. 파이널 체크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수능때 들고 갈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긴 우리가 로드맵 가운데 드디어 이제 여기에 와 있어요. 수능 한 130일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제하고 기특한 잘잘잘, 기출, 수특수한 한 번에 정리한다. 그 다음에 엔제, 이번에 대박이잖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생윤 399문항, 윤사 415문항. 여기서도 잠깐 언급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엔수생들을 위한 벼락치기, 엔수 노베들을 위한. 벼락치기 특강 이거 활용하시라고. 어, 얼른 개념 정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사상과 특강 재밌게 볼수 있는 거. 그럼 여기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체크포인트까지가 하반기 커리큘럼에 해당이 됩니다. 메인 커리는 기특한 잘잘잘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특한 잘잘잘은 빈칸 ox 기출문제수 특수한 모든 걸총 망라한 것인데, 이제 7월 둘째 주에 오픈이 되고 교재도 그때 입고가 되고 이미 이제 현장은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워낙 사랑해주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걸총다 정리하는 거죠. 연계규제는 당해 연도 것만 봐서는 부족해요. 연계규제가 계속 생물처럼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작년 연계규제를 볼 수가 없잖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본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10주에서 11주 커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중간에 휴강이 한주 있어요. 8월 첫주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 추모 때문에 제가 오늘 찍고 있는 이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7월 3일, 2018년도. 2017년도 7월, 그 8월 3일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합동 어, 추모 예배를 지내면서 8월 첫주 그러니까 휴강 주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인강으로 찍을 내용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11주 커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심화 OX부터 기출문항 분석, 미래형 선지까지 다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잘자자 OT 때 확인하세요. 올해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 교재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생유는 381페이지입니다. 분권하실 분들은 분권하시고 윤사는 383페이지 해설이 102페이지 따로 분리시켜놨어요. 윤사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한 양으로 특수한 기출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무지의 자각을 깨우칠 수 있도록 OX 질문도 던지고 수업 중에 제가 물어도 볼 거예요. 어? 레거는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도덕적 대우 를할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 물어볼 거라고. 롤스는 원초 입장에서 자신의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김중인가를 알수 있는 강의 해 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현역 엔수막다 쏟아져서 벌써 이제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특급 비타민 교재 엔제를 같이 활용하셔야 돼요. 엔제는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이거. <laughs> 이만의 두께가 이만에. 응? 제작하는데 엄청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생윤 399문항, 윤사 415문항 이런 엔제가 어딨어요 어? 누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선생님 김주영 선생님 엔제 왜 올해 거안 나오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어? 엔제, 엔제로 1등급을 잡아라 이렇게 예쁜 표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제된 왜 절제된 스토리텔링이냐면 이제 세 번째 커리니까 제가 잡다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 위주로 가게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강의로 그래서 강의로 하나로 끝내는 거고 총 강좌는 여러분들 개념 강의랑 똑같아요. 그 강의 구성이 왜 여기는 심화 강의다 보니까 강의 듣다 어렵다 싶으면 개념 강의로 한번 돌아가서 보라고 그래서 개념 강의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단원) 교과서 (6단원에) 총 (27강으로) 되어 있고 생윤은 생윤 생유 교재 구성은 보세요. 주요 출제 포인트 잡고 개념 복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2 0 2 2부터 (2025까지) 특수한 심화제시은 그 다음 2019부터 2025까지 평가원 2019부터 또 2022부터 2025까지의 특수한 선지 민 제시문을 가져다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이쌤의 스페셜 팁에 해당하는 에센스 진짜 이게 고난도 선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윤사 교재도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 그 다음 쟁점별 개념 정리 이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학자들 성리학 vs 양명 이렇게 플라톤 vs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수특 수한 기출 심화 선지 해설지는 분권으로 제공하고 잘잘잘 엔제는 비타민 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메인 커리고 서브 커리로는 심화 주제 기출 지금 오픈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무료로 PDF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올려 놨어요. 생윤윤사 정답률의 50% 미만 문항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심화 주요 주제 정리 및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항, 복습행 이렇게 어? 무료 PDF 제공돼 있고 미래형 선지 거기서도 제가 제시하거든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밀도 있게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데 생윤 구성은 총5 강으로 정답률 50% 미만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윤사도 총5 강으로.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인데, 교재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그 그러니까 서브커리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아까 이야기했던, 어, 노베 분들이나 이제 N수생 분들 중에 반수생들, 그 다음에 사탐런 하신 분들, 사탐 개념 약하면, 벼락치기 특강은 8 강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생윤 8 강, 윤사 8 강. 그걸로 아예 끝내버려 내용을. 8 강. 그거 듣고 여러분들께서 개념 빨리 정리한 다음에 여기 잘잘 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메인 커리는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수능 대비에 적합한 1 2위의 모의고사인데 아주 작살 날 거예요. 어? 제가 강의 때 녹여놨던 모든 연계와 그다음에 기출이 총 망라된 아주 새로운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이제 주요 주제를 가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총 다섯 강에서 여섯 강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수능 날 들고 갈 교재가 있을 거냐? 수능 날뭘싸가야 뭐 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도시락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다 가져가? 국어, 막 영어 수업, 뭐 캐리어 끌고 갈까요? 응? 그래서 사탐 딱 이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랑 여러분이 갖고 가고 싶은 교재 딱 하나 볼 시간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자기 심리적으로 만족 좀 위안이 돼야 되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서브 커리, 이거 메인 커리는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반기 커리는 기특한 잘잘잘,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오픈되어 있고 완강되어 있는 심화 주제 기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주간지 활용하시고, 엔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빨리 듣고 정리하실 분들은 벼락지기 특강, 그 다음에 사상가 특강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심심할 때한 번씩 들으라는 거고, 메인 커리 기특한 잘잘잘,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진정성 있는 강의.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면 달려갔듯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정말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지, 그 과분한 사랑 모두 다 돌려드릴 테니까, 커리, 메인 커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도 김종익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